이 수급 그리고 투자 심리가 모두 위축된 시장입니다. 마음에 담아뒀던 기업들도 사실상 쉽게 매수를 하기가 힘든 시장인데요. 오늘 객장에서는 어떤 기업을 보고 있을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오늘 시장에서 좀 보고 계신 이 종목 있습니까? 일단 저는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돼서 좀 관심이 있는 기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래 인공지능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 기업이고, 2000년에 이제 다음 회사, 지금의 이제 카카오죠. 카카오에서 이제 분사한 기업인데, 업력은 20년이 넘는 기업이고, 일단은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가 디지털 트윈이라는 사업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 자체가 현실 세계의 사물 환경 이런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가상 세계에 동일하게 구현하는 기술인데, 이게 보통은 이제 스마트 시티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할때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랑 똑같이 해서 홍수 가뭄, 교통 문제, 화재 이런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메타버스와 같이 엮여서 같이 갈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주목받으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부각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주가는 이미 좀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한번 올랐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은 실적보다는 미래 성장성 PSR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증가하는 부분들을 좀 집중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를 삼으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정부 관련돼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이게 이제 B2C로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구독 경제 비슷하게 이제 계속 결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추후에 성장성은 계속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한 4만 3천 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5천 원, 손절가는 3만 8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차장님, 이 기업의 현재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기업의 실적은 올해도 아마 적자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영업이익은 조금 흑자 전환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내년 정도에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올해만 한 250억에서 260억 정도 사이를 보고 있고요. 지금 기술 특례 기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매출을 기준으로 PSR 기준으로 계산을 주로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권희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